하다 보니까 전신만실에 있는 거래야 있는 거래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끄집어내밀고 먼지 하나까지 다 털면. 예, 지금 자기 친척 엄마가 해가지고 옛날에 무죄됐던 것도 다시 디비가지고 지금 유죄를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가고 그러는데 네. 이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선 후보 유력 대권 후보의 이 부인분들의 사주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야권 유력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의 부인이죠. 그 김건희. 논란거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김건희 씨의 사주를 제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어떨지,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래, 좀. 지금, 참, 제가 이제 사주를 받아보니까, 여권에서 나왔던 김기현 씨는 이재명 후보의 김기현 씨. 사모님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김건희 씨는 윤석열 야권 후보의 사모님인데, 두분다 희한하게 생일 달이, 한 분은 앞에 전에 하신 분은 7월 30일이고, 요 분은 7월 25일이에요. 비슷합니다. 생일이. 예, 비슷한데, 이분은, 임자는 올해,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죠. 이분이 삼재인데, 삼재 되기 전부터 이분은 구설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대통령 나오는 후보의 분이다 보니까, 완전히 뭐, 줄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뭐 2년 가까이 엄청나게 씹혔죠. 씹히는데 이분은 사주가 임자년 무신을 병신일이에요. 정 말하면은 이분 사주에는 띠는 쥐띠인데 원숭이가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 제가 신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지금 자기 가진 직업이 있죠. 그 게릴 뭐 뭐라 그럽니까 그림 그리는 뭐 거예요. 대표, 고기 가게가 자기가 그거는 자기 사주에 딱 맞는 아,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에요. 일. 이분이 원래 손재주가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시인데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어떤 점이? 때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님하고 지금 나이가 12년 동갑이요. 띠동갑이거든요. 12살 미치인데 이분이 윤석열 저 후보님이 그냥 말썽 없이 여권 시킨 대로 현 정권 시킨 대로 꼬아 말잘 똑같으면은 검찰총장 마치고 편안히 퇴직해서 연금 받아 감소로 편안히 자기 어른 길들이 그거 하면서 편하게 동국적 먹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정치에서 이분을 보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끄집어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분을 만나지를 않았다면 이분은 편하게 사실 뿐이에요. 자기 그 하는 일 가지고 본인 사업하면서 일생 편하게 사실 뿐이에요. 이분 지금 그 얄궂은 법정에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면 싹 접어서 무죄예요. 한 개도 없어요. 죄. 응? 그걸 잡으려고 계속 파고 파고 해서 그렇지 아무 이상 없고 이분은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마 시를 보면 이분이 시가 아마 진시가 들었을 거예요. 아침 7시 9시 요 사이에. 진시가 분명히 이분 사주는 진시예요. 진시가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거 하면서 그거다가 교수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같은데 교수 들어가면 공무원 되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공무원으로 살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재수가 있든 없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분을 만나 가지고 검찰 검사의 부인이 되다가 검찰총장의 부인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다 보니까
전신만실에 있는 거래가 있는 거는 다 끄집어 내잖아요, 지금. 다 끄집어 내밀고. 먼지 하나까지 다 털고. 예, 지금 자기 친정 엄마가 해가지고 옛날에 무죄됐던 것도 다시 DB가지고 지금 유죄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가고 그러는데. 네. 이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도 너무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나는 피곤하다 생각해. 이분들이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 이분들이 대통령 될 뿐이 아니잖아요. 김혜경 씨도 보면은 지금 지금 유튜브에 막 나와 있는 자료 나와 있잖아요. 아마 지금 또 나온다 그러고 있고 이분도 지금 또 7시간 뭐 그냥 나온다고 뭐 왜 그 대통령 될 그 사람들 자질로 가지고 안 오고 부인 될 분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나 모르겠어요. 응? 연하야 하나 할 것 없이 응? 만약에 하나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부인이 돼가 영부인이 되었으면은 이분이 앙금이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권력이 대통령 부인인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되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제2부속실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뭐. 했지만 해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이라도 자기 비서진이나 누구한테 몇 마디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씹었던 사람들 털어보려고 문제한다는 사람 뭐 있어요? 마음 먹고 그렇게 한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 먹고 그렇게 만약에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다 쳐도 권력이 자기 신랑이 권력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지만도 그 부인이 권력이 아무리 없다 제2부속실을 없다 치더라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뭘 해라 자기 밑에 있는 다 제3의 인물이 그러고 가가지고 민간으로 쳐서 들어오면은 파고 들어가면 털어가 문제 안 날 사람 뭐 있습니까? 그거 보복돼요. 왜 그러냐고 나는. 그리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앞에 가신 분도.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분도 사실은 보면은 만약에 사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부인으로 가가지고 남을 가야도 없어요. 왜? 이분이 임자년 무신을 병신일인데 원숭이가 두 마리잖아요. 그럼 재주가 얼마나 좋아요? 손재주부터. 그럼 대통령 되면은 어법부터 세워서 챙기는 이런 걸 잘하겠죠. 응? 뭐 자식이 있어 뭐 있어요. 이분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영부인으로 사전을 보고 영부인 까면 안 될 사람 없죠. 정가에 있어가지고 도덕질 강도질 안 하는 이상은 어? 그냥 사모님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썽 안 부른다면. 그런데 아 너무 헐떡고 지금 계속 뭐죠? 오늘 지금 아마 오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온다 말이 있던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 아니면 뭐 지금 청와대 비서관부터 행정관부터 어? 아니면 뭐 지금 뭐 여러 자리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각기 있는 관공서부터 하다못해 일개 조그마한 시골 면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모님부터 작은 다 간에 있는 다 파보라 이 말이에요. 과연 흠없는 사람 있냐고. 응? 지금 우리가 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해도 국회의원 사모님 뒤 안 파죠. 예? 근데 자기들이 국회의원 돼가 자기들은 대통령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자기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되면은 막 파내죠. 장관들 가면 청문회 한다고 파내죠. 그래 자기가 장관 올라갈 때는 그것도 다 신고 올라 그러죠. 예? 왜 깨구르가 5천일 때 16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고 대통령 되시면 그분 자질로 보고 그분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도 제가 볼 때는 간상으로는 솔직히 말해 영부인감이 아니에요. 깨놓고 얘기해서 제가 뭐 앞전에 그 또 김희경 씨도 내가
사주는 영구인감이지만 해도 간상으로서 오간에서는 아니다. 이분도 오간에서는 아니에요. 어디 그 저 영구인이 하신 분이 옛날에 또 국모인데, 어? 그래서 지금처럼 그 스타일을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국모감이 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피디입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우리 정치권에서 야당에는 여당 후보를 까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여당에서 야당 후보 까는 상관없고. 네. 예. 그래서 배필의 대상을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야, 감사합니다.